이렇게 보시면 빗질이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빗질이 안 되는 이 부분에는 C3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C2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 네,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에는 한 판넬 안에서도 손상이 심한 부분과 손상이 덜 심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부분도 손상은 있지만 네, 곱슬기가 있어서 제가 C2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그럼 여긴 C3고 여긴 C2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쭉. 네, 연화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피카와 함께 하시면 네, 펌제, 환원제 쉽게 넣으시면서 네, 이렇게 도포하시면서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하고 2차 등점점 들어가겠습니다. 복구 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C2하고 C3를 환원제 펌제를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등점점 마치겠습니다. 자, 2차 연화 들어갑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하고 나서 C2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2차 연화는 우리 박수정 헤어 원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지금 앞전에 지금 환원제를 한번 걷어내시고 2차에서 지금 다시 한번 C2를 바르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그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아까 이거 들어가기 전에는 좀 톡톡한 느낌이 있지만 윤기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머리 느낌이 되게 부드럽고 네. 뭐가 스르르 내려가는 게 네. 되게 좋아요. 손끝에 와 닿는 느낌이 좋아요. 네. C라인의 제품이 괜찮죠? 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2차까지 하고요. 나와서 지금 3차로 담수화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플 연화가 되겠죠. 자, 원장님 가까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손바닥에 한번 보여요. 어때요? 와우! 윤기가 예. 잘 흘러요. 윤기가.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기 맨 위에가 되게 손상이 됐었는데 느낌 자체가 되게 좋아요. 다시 네.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여기 맨 윗머리, 탑머리 같은 경우는 되게 건조하고 손상이 좀 심했던 부분인데 윤기 보세요. 끝내주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트리플 연화하고 완전 다시 깨끗이 헹군 다음에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물로 세척한 다음에 1번인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케라틴 폴리를 1차적으로 분사를 골고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하겠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빗질 한번 골고루 해서 빗질을 함으로 인해서 골고루 모수지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쁘게 하신 다음에 자, 2번인 필을 하겠습니다. 2번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장님? 2번입니다. 네, 2번. 네. 자,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듬뿍 발라주세요. 네, 우리 제주도 원장님 오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닉네임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열정 대단합니다. 어만들에게도 나눠주고 가시겠죠? 기 나눠주고 가십시오. 네. 자. 자, 2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간축물질을 채워주면서 CMC까지 들어있고요. 콜라겐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네. 마스크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하시고 빗질 한번 또 싹 해주세요. 원장님, 굉장히 점점 좋아지고 있죠? 네. 윤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윤기가요? 네. 부드럽기도 하고 네. 이렇게. 와우, 그죠?
그래요? 네, 물미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 우리 효자 매뉴얼 케라틴 핫 오일입니다. 케라틴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오일입니다. 네, 자, 얘도 손상이 많은 부분부터 발라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골고루하고 빗질하고, 네, 깨끗하게 가볍게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트리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에서 두 바퀴 정도겠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예, 자연스럽게, 예, 머리카락과 빗 사이로 빠져나옵니다. 예, 이렇게 빠져나오죠? 예, 예쁘죠? 예, 쉽게 할 수 있어요. 특화는, 예, 공이 길어서 누구나, 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롱머리니까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게 있지만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피카는 안 그래요. 금방 끝나요. 원장님 그렇죠? 네. 쉽게 끝나죠? 생각보다 되게 쉬웠어요. 어, 맞아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천히 돌돌돌 두 바퀴. 그 다음에 살짝 가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슉 됐습니다.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수분도 건조하고 컬도 강한 컬이 걸리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천천히 펼치겠습니다.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진 느낌이 나요. 그때까지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벌써 다 됐네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탄력을 볼까요? 쫙. 와우. 좋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